김홍택 선수는 6번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티샷이 아주 잘 나왔고요. 이 웨지로 이 왼쪽 코너핀을 공략하기 좋은 각도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네.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놓고. 네. 네. 어려운 퍼잘 막아냈고요. 2번 홀 버디 이후에 3, 4번 홀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컵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김홍택 선수가 버디 하나 추가하면서 오늘 첫 버디 3언 더파로 이제 공동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6번 홀에서는 버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평균 타 파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코스는 지금 예상 커트라인이 4 오버 파 아니면은 5 오버 파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10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러프에서 이런 샷을 구사합니다. 사실 저런 샷은 거의 100% 감입니다. 이 공식이 없는 그런 보여줬었고요. 네. 어제 오늘 7번 홀이 참 괴롭히고 있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자, 김홍택은 버디 퍼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홍택도 4언더파 공동 2위에 합류합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 2개 기록하고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오늘 김홍택 선수도 보기 없는 플레이.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 두 개를 기록을 했고요. 김홍택 선수의 오늘 샷감도 날카롭네요. 네. 한 118마일에서 119마일 정도. 장유빈 선수가 한 119, 120마일 정도 스윙 예. 스피드가 나옵니다. 김홍택 선수가 한타를 더 줄이네요. 오늘 보기 없이 버디 3개, 5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네. 보기 없이 세탈 줄였고 또